네, 안녕하세요. 이은영 TV와 박영숙 미래 TV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AI와 인공지능의 대안적 미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은요, 어제 끝난 재외국민 투표와 관련한 내용을 이야기해 보겠는데요. 재외국민 투표가 50%를 넘었다. 이러니까 지금 이제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이 많이 나와서 투표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관심들이 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렇죠. 재외국민들은 아무튼 이게 투표율이 높다면은 이제 진보가 우세다. 일단은 저희도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재외 국민들이 한국이 싫어서 뭐 해외에 나가서 많이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싫어서 한국 싫다고 이민 가야 되겠어. 그런 사람들 말 많이 하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저도 이제 해외에서 오래 살아보니까 한국을 보면은 아직도 저러고 있어. 뭐 이렇게 짜증을 그죠 내기 때문에 나 이민 갈 거야 이러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현 정권을 조금은 그죠 비판 덤피난 또는 뭐 이렇게 혐오하는 경우가 더 많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투표율이 높으면 아무튼 그렇다. 예, 지금 이제 여러 신문들을 보면은 그죠 총선에 뭐 투표를 시작했다라는 거하고 LA 총역사관에 지금 오후 5시까지 이런 거를 지금 제가 아까 SIV라는 회사가 있다면 그죠 멀리까지 LA 총영사관이 있는 데까지 낑낑 와가지고 그것도 이렇게 5시까지 가야 돼. 그렇죠. 시간이 마감 그렇죠. 시간이 그렇죠. 있어서 그렇죠. 그 우리나라 같으면 뭐 그래도 부산까지 서너 시간 만에 운전해 갈 수 있다면 여기는 그죠 그게 안 돼요? 아이고 LA 총영사관에 가려면은 그죠 저기 뭐 어디에서 그죠 낑낑 와야 되니까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총선 재외 국민 선거 이게 제일 먼저 인터넷 투표로 바뀌어야 된다. 그죠? 그 넓은 나라에서 그리고 여기 지금 노인이 보이잖아요. 그죠? 90세 어르신이고 투표하러 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115개국에서 또 총선을 한다니까. 네. 큰 나라도 있고 적은 나라도 있고 뭐 있겠지만은 한국보다는 대부분 큰 나라가 많아요. 지역이 넓다는 거죠. 네. 그럴 때 운전해서 가기가 너무 힘들다. 이제 인터넷 투표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만 해외에서는 지금 한 50% 내지 60% 절반 이상이 재외 만약에 뭐 재외 선거는 전부 인터넷 투표예요 지금 이미.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그냥 이렇게 수기로 가가지고 그죠 이렇게 집어넣고 네. 이런 걸 또 투표함을 열어가지고 또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제 사람이 하는 곳에 실수가 있거나 부정부패가 있을 수 있죠. 인터넷으로 하면은 깨끗합니다. 블록체인으로 자기가 인정되는 거 그리고 그 시스템을 차 AI가 다 검증해가지고 누가 중간에 뭐 나쁜 짓을 했다든가 하면은 그게 안 돌아가요. 그냥 결과가 안 나오도록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아무튼 이 재외 국민 투표는 인터넷으로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바꿔야 된다라는 게 오늘 지금 강조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지금 50%나 돌파를 하게 되면 사상 최고의 지금 총선 열기 왜 이렇게 투표를 하러 가냐 그러니까 이제 그 최근에 이 윤석열 정권이 외교에 나가서 좀 망신 부끄럽다 이런 교민들의 이야기가 높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회초리를 좀 들어야 되겠다 하고 막 가서 지금 투표를 하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결과가 나와봐야 되지만 어느 나라 네. 선거 이건 중반쯤에 가서 한 2년이 지나서 선거를 하면은 어느 나라 이건 그 현 정부의 심판. 그죠? 심판을 하는 네. 거예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나라 대부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보니까 이놈들이 아니야. 가만히 보니까 이거 막 엉망이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특히 이번에는 또 투표소에 불법 카메라 뭐 이런 거 촬영 예, 그죠 한다 뭐, 예.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이 뭐 유튜버들이 그죠 뭐 돈 벌려고 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죠 불법 카메라를 설치를 해가지고 왜냐면 이제 이렇게 막 투표 용지를 찍고 인증샷으로 그런 거는 이제 못하게 한다라고 예, 예, 계속 예, 중앙선관위에서 얘기를 했죠. 예 아무튼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의 이런 상황은 네. 내기 한번 해보시면 네, 네.
저는 미래학자로서 네. 그리고 저희가 그 정보망이 있어요. 저희는 예, 대사관 이런 걸 통해서 정보망에서 얻은 가장 따끈따끈한 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한 건데 네. 당연하게 200석은 넘고요. 네, 200석은 진짜요? 당연하게 넘고요. 어, 210 220 뭐 이런 정도까지 210 20석까지 예. 야, 그럼 이거는 거의 탄핵 수준인데요. 투표로 탄핵하는 수준이에요. 할 수 있죠. 예. 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뭐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들 그 프라이버시 그 큰일 나겠지만은 아무튼 외국에서는 해외에서 그 정보망에서는 그런 정도로까지 보더라. 아. 그리고 이제 투표가 끝났어요. 그럼 투표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투표 끝나고 이제 나면 200석이 넘었어, 그렇죠? 그럼 이제 탄핵하고 뭐 막 굉장히 복잡하게 막 돌아가잖아요. 정치가 격변하는 거죠. 정치가 격변하죠. 네. 그렇게 되면은 현 정권에 대한 뭐 탄핵부터 시작해서 뭐 그죠, 뭐 그럼 거부권 행사한 거 다 이제 법안 다시 그렇죠. 올라가고 법안 다시 올라가. 네. 그러는 와중에 현재의 여권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넘어온다는 거죠. 그렇죠. 슬라보당으로 오거나 공보수당으로 오거나 굉장히 그렇게 해서 뭐 잘 못 된다면은 230-40석까지 그죠 차지할 수도 있는 아주 그 정보망에 그런 얘기들이 네. 막 돌고 있어요. 그런 얘기 들었어요. 사실 이게 이번 주에 사전 투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얘기한 거는 그냥 추측과 예상인데 이게 그냥 그래도 뜬금없이 나오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여론조사라든지 아니, 저희가 분위기 그, 다 그 정보망에서 정보망에서요. 서너 시간 이야기했는데 그 어디서 나온 정보 어떤 정보를 다 이야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일단 대략 210석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야, 이번에 후보 되신 분들은 그냥 다 되시는 거네요. 너무 안 됐어요. 축하드려요. 네. 네. 뭐든지 다음번은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네. 자, 그래서 이번 선거 정말 몇 석이 될지 한번 예측 한번 해보시고. 그죠, 미래학자. 선생님, 예측은 몇 석? 210. 210석. 저 그럼 205석. 네. 네. 자, 우리 누가 맞는지 이제 네. 4월 10일 날. 한번 봅시다. 네. 네. 4월 10일 새벽, 그 다음날 4월 11일 새벽에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4월 11일 날. 몇 석이 될지 한번 예측 한번 네. 해보시자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